강신드 바이오텍의 JP 모건 헬스케어 거기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료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 대한 장기 관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임상 3상이 2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퓨어스템 AD주가 지금 아토피 피부염 임상 진행 상황 14일 기준이고, 현재 3상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기준으로 총 194명한테 환자 투여를 완료를 했다. 그래서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얘네들이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일상을 지금 투여 완료를 한게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관찰 기간이 1개월이니까 실질적으로 일상 같은 경우 요즘은 90% 이상이 다 통과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통과된다라고 좀 보야 되고, 그게 이제 건선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제를 일상을 또 투여를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 달에 결과가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삼상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효성을 확인했다. 여기 장기 관찰 결과가 발표되었다. 뭐 나오네요. 어떻게 나오고. 저영양 고영양근 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좋아졌다 이 말이죠, 지금. 투여 완료했고, 완료해서 2019년에 유럽 임상에 진입을 한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죠? 19년 하반기에 결과 보고서가 나올 거다. 그럼 2020년에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으면 출시를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2019년 하반기. 하반기라고 하면 약 10월달, 12월달 됩니다. 얘네들이. 7월달 이렇게 하면 중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되는 거는 하반기라고 하는 거는 약 11월, 12월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변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 고가 권역에서 돌파를 하는 것은 순조롭지 않을 것 같죠. 저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지금 보면 한국에서 지금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2019년 하반기에 결과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반기에. 딴건 일상이니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류마티스 요거는 이제 내년 언제 나온다 했죠? 내년 6월 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고. 그냥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금 현재 오르는 것은 결국엔 JP 모건 헬스케어 거기에 초청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지금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고가 권역 자체를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내년에 목표로 하면 주가를 조금 가지고 놀수 있겠죠. 내년 하반기에 삼성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하방으로 조금 빠졌다가 뭐 이렇게 다시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도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는 고가 권역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신규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요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조금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여기가 다중 언덕이거든요. 두 번, 세 번째 또 언덕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접근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자리입니다. 차라리 이런 종목 건데 요 밑에 여기 깨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에이 설마 이러는데 이게 정말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탈을 보면 한 저는 15,000원 이탈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뭐요 자리가 무너지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2019년 하반기라고 하면 시간이 앱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림 자체를 얘네들이 상당히 뭐랄까 이제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는 기업.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